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체 구조 관련된 맥브라이드식 위장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이 하지 쪽에 보면은 그 골반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고관절이라고 있습니다. 고관절. 하지 3대 관절 하면 이제 고관절하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에 해당되는 슬관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관절에 해당되는 족관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지 3대 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고관절 부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맥브라이드식 후위장애. 맥브라이드 후위장애란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피해 보상에 따라, 피해 부상 정도에 따라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장애에 대한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실률을 평가를 해서 그 상실률만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장애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에서 장애 보상에 대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인데,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각 신체 부위별로 해서 해당 부위에 대한 부상 정도에 따라서 장애가 남게 되면은 그 장애에 대한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상실률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고관절, 고관절이라는 것은 이게 골반과 여기 있는 대퇴골, 이 큰 다리 쪽에 있는 큰 뼈, 대퇴골입니다. 이 대퇴골 뼈의 골두, 골반에 있는 골반 또는 뭐 비구, 이런 관골구 이런 용어를 씁니다. 아무튼 골반에 있는 관골구에 있는 그 관절와하고 대퇴골에 있는 여기에 있는 튀어나온 뼈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대퇴골두하고의 서로 맞물리는, 맞물려서 움직이는 이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자, 고관절은 크게 여기 있는 이게 이제 비구라고 합니다. 관골구 비구, 이걸 전체를 골반이라고 하는데 이 비구의 골절이 있을 경우, 비구라는 것은 골반을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비구의 골절이 있을 경우 또는 대퇴골에 있는 대퇴골두, 골두의 골절이 있다든지 또는 대퇴골 경부 골절이 있는 경우 또는 이게 이제 대퇴전자부라고 합니다. 대퇴전자부의 전자관 골절이 있는 경우. 자, 그런데 이 고관절을 구성하는 이 뼈가 왜 중요, 골절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고관절 구성하고 있는 뼈가 골절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진단주도 보통 이제 12주 진단을 대부분 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은 이 관절 안에 있는 부위가 염증이 생긴다든지,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 안에 있는 이 관절 내에서 괴사가 돼서, 골이 괴사가 돼서, 괴사가 썩는다는 거죠. 괴사가 돼서 이 관절 자체에 대한 골두를 잘라내고 관절을 인공관절로서 대체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무혈성 괴사. 무혈성 괴사라는 것은 관절 내에 피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피가 소통될 수 있는 혈류 중에서 균이 우리 몸에 필요한 균도 있고 해로운균도 있습니다. 어쨌든 몸에 이로운균도 필요하고 우리 몸에는 해로운균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다 섞여 있어야 되는 거지 해로운균으로 해서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우리 몸에 일정 어떤 필요한 균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균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괴사가 되는 경우죠. 괴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절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관절로서 치환, 인공관절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위를 다치게 되면은 굉장히 수술 이후에도 그런 점점 나이가 들면 따라서 또 관절을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해 가지고 하중을 받으면 인해 가지고 또는 또 다른 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다친다든지 또는 다리를 다시 삐끗해가지고 다시 이 부위에 손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서 관절 자체를 인공관절로서 무혈성 괴사가 와서 인공관절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위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혈성 괴사가 오게 되면은 무혈성 괴사가 오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한 자체가 장애율 15% 장애로 영구장애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수술에 대한 부위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하더라도 이것이 평생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어떤 관절에 마모간다든지 이것이 닳게 되면 해가지고 다시 재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한 15년, 많게는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통상적으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에 대한 비용을 향후 치료비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명기간 동안에. 그리고 비용이 보통 한 천에서 한 천오백만 원 정도의 고가 비용과 재료대가 비싸기 때문에, 고가 수술 재료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치환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 보상뿐만 아니고 치료에 대한 비용까지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물리적 개선이 아니더라도 보통 이쪽 고관절 쪽에 부상을 입게 되고 수술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12%의 연구장애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부위에 대해서 다쳤을 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장애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참고가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